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흥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나 많은 호재가 넘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콕 찍고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서 교통도 최근 많이 편리해지고 있죠.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수혜가 예상됐던 경기 용인시에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호재가 반영된 것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거나 주변 인프라를 아직 갖추지 못한 탓으로 보이죠. 일단 비싸게 만들어 판 건설사가 문제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4년 9월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1,009가구 모집에 1,637건이 접수되며 일부 타임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서도 미달이 있었죠다. 해당 단지는 다음 달 5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경쟁률이 1:1을 간신히 넘겼기에 대규모 계약 미달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50% 정도나 계약이 될까요? 계약보다는 계약 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용인프루지원 클러스터 역시 지난 2024년 8월 총 3,724가구 중 1단계로 분양에 나선 1,259가구 1순위와 2순위 청약에서 겨우 1,552건이 접수되는데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계약 취소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해당 단지들은 해당 지역 청약자보다 기타 지역 청약자가 많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6:1이 넘을 경우 계약률 50%를 기대하는 사례를 놓고 보면 청약 성적 자체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운 해당 지역 이외의 청약자 비중이 클수록 향후 미계약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은 대체로 역세권이거나 교통이 좋거나 교육이나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죠.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위치를 보면 지금 당장이 아닌 먼 훗날 미래를 보고 지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하는데 가격은 마치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들어올 것만 같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사람들 보고 구매하라고 손짓하고 있죠. 결국 그 누구도 그 가격에 분양받으려 하지 않는 사태입니다. 갭투기꾼들이나 투자자들이 외지에서 몰려와 구매해줘야 완판이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그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더 미분양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주변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호재를 지나치게 고평가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원인이죠. 둔전역 에피트의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4억 8,800만 원입니다. 인근 단지인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은 지난 2024년 1월 입주했지만 같은 평형 분양가는 3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억 원 저렴한 가격이죠. 불과 반년 만에 분양한 아파트의 가격이 1억이 더 비싸다. 그것도 먼저 지어진 아파트의 브랜드가 더 상위 브랜드인데도 결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생각에 분양, 청약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 전용 84제곱미터 사이즈는 2024년 9월 지난달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보다 6천만 원 이상 올랐네요. 이렇게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서로 분양을 받으려 할 텐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러지 않으니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최고 5억 9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인근 지역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직접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죠. 다만 용인 처인구 내에서 괜찮은 입지로 꼽히는 에버라인 역세권 부근도 5억 원에서 6억 원대 분양가로 공급했는데 상당히 고전한 것을 감안하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호재가 이미 전부터 반영됐기도 하고 최근 분양시장 트렌드가 호재보다 분양가가 중요하죠. 저렴하게 구매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호재가 없어도 분양가가 저렴하면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뛰어넘어 아파트를 잘 팔리게 하려면 저분양가 정책을 밀고 나갔어야 했지만 건설사들은 정반대의 고분양가 책정을 내보이면서 현재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용인 내에서도 기흥, 수지 등은 선호도가 높지만 최근 분양한 둔전역 에피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등이 위치한 처인구는 용인에서도 외곽지역으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거의 시골이라고 느낄 수 있죠.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자리를 잡더라도 고분양가로 분양하면 흥행에 성공하길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말이죠. 아마 건설사들은 시간이 들더라도 천천히 팔아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고분양가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에게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겠죠. 요즘은 삼성전자 등이 주식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생각보다 많이 내지 못하면서 임직원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죠. 이른바 반세권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도
무조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동탄은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테크노밸리도 있고 정주여건이 용인보다 좋아 추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용인은 분양가가 높으면 큰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용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용인은 경기도 끝자락이지만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죠.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청약 미달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을 정도죠. 2024년 10월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지방분양 단지 중 순위내 청약 마감을 한 곳은 전무했을 정도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분양 단지도 나왔습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인제라폴의 아파트는 지난 2024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120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한 결과 청약 협수가 0건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전체 가구 수보다 청약 신청자가 적은 곳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사하경남하너스빌 시그니처는 376가구 모집에 청약공장이 54건만 접수됐습니다. 3개 전 주택형에서도 미달이 났습니다. 이곳은 시스템,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지만 수요자들은 외면했습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307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250건만 들어와 평균 경쟁률이 0.8:1에 그쳤습니다.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를 내걸고 계약자 모집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는 추후 계약 조건이 바뀌면 먼저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건을 소급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도 이와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다가 나중에 공매로 넘기면서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싸운 경험이 있죠. 즉, 100%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죠.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 비스타동원은 477가구를 모집했는데 청약공장이 단 60건만 들어왔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12:1에 불과했죠. 현재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이 침체돼 있어 입지가 좋고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 선착순 공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굳이 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분양이 쌓여있는데 공급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악성 미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 같아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완공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으니까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물량은 지방의 경우 지난 2024년 8월 말 기준 1만 3,640가구로 이미 1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말까지 계속 더 쌓일 것으로 보이죠. 지방의 아파트 분양 상황은 아무리 강조해도 덜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그나마 서울이나 수도권은 괜찮다고 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대단지 새 아파트 세 곳이 한날 한시에 분양에 나섰지만 모두 흥행 성적표를 받아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에 분양하는 단지마다 수백 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지방은 이미 최악인 것을 알고 있지만 수도권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서울 등 핵심 지역에선 청약 열기가 뜨겁지만 이런 분위기가 아직 수도권 외곽까지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인 경기 양주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비롯해 오산시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오산세교 힐데사임 3개 단지가 한꺼번에 1순위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청약자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8개동 총 1172가구 규모 대단지입니다. 수도권 북부권 초대형 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양주역 3권 일대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마수거리 단지라 지역 사회 관심이 쏠렸죠.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총 1172가구 중 718가구가 1순위 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 이날 2,452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3.42:1을 기록했죠. 숫자만 놓고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10:1 이하의 경쟁률을 보일 경우 대부분 계약 시 취소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현장도 50% 가까이는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형별로 보면 미분양도 발생했습니다. 134가구를 공급하는 59 제곱미터 C타입의 해당 지역 36명, 기타 지역 74명만 청약하면서 24가구가 미달된 것이죠. 판상형으로 설계한 나머지 주택형과 달리 환기통풍 측면에서 불리한 타워형 주택이라 청약자를 끌어모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 이지구에서는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와 오산세교 힐데사임이 나란히 1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두 아파트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어 입지가 비슷한데 각 단지 청약 결과 희비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경쟁률이 더 높은 아파트는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입니다. 총 1532가구, 대단지로 이 중 543가구를 1순위 청약으로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1324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43대 1을 기록했죠. 경쟁률 1대 1을 넘기긴 했지만 총 5개 주택형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마감하지 못해 기타 경기, 기타 지역까지 청약자를 모집한 점을 고려하면 추후 동단 계약 과정에서 청약 강점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오산세교 힐데스하임에선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1순위에서 572가구에 340명만 청약해 경쟁률이 겨우 0.59 대 1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와 입지는 비슷하지만 총 715가구로 규모가 반토막 수준이고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 파워도 훨씬 낮은 탓에 청약 수요를 뺏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한편 이날 지방에선 전북 남원시 노암동 드림헤이븐도 분양에 나섰다가 참패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총 114가구 공급에 단 2명만 청약해 대부분 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짓는 것이 더 손해일 수 있을 정도죠. 건설사가 나중에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그 손실을 건설사가 다 안고 가야 하니까요.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지역인데도 아파트 시장이 부진합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터지고 있죠.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11월에는 더 많이 분양을 한다고 하죠. 과연 이 아파트들 다 팔릴까요?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